초과에 공략할 종목들 선별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현재 강원랜드 편입이 됐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0.1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8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넷마블 진입을 했습니다. 10월 20일에 편입이 돼서 12만 5,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9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보니까 저희가 2주 연속 지금 게임 업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게임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메타버스까지 안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사님은? 저는 뭐 아직까지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주도주였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어제도 상승이 좀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그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고 신규 하시더라도 단기 매매에 국한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 아무래도 콘텐츠 업종이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제는 사실 좀 새로운 또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라든지 이런 코스피 종목들에서 장기간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는 약간 좀 과도기 측면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넷마블과 이어서 지금 게임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기조 뭐 유지는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또 새로운 국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대형주들도 함께 살아나고 있는 모습 속에 변화되는 기조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자 이제 바로 또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인데요. 어제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좀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난 업종인데 일단 무형자산을 기초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는 관계로 원가 부담이 없어서 이제부터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요 포인트는 사실 작년부터 이제 팬데믹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의 그런 주가 흐름이라든지 업종 내 어떤 주도주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와 방호복 그리고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시설을 시작으로 일단 주가가 뭐 좋게 형성됐는데 그 이후에는 백신 및 치료제 임상 관련 종목들로 주가 상승이 좀 더 연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전통적인 그 순수 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크게 힘을 못 썼다라는 것이 뭐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진 것도 지금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하에 원가 부담이 없는 그런 업종들이 지금 대세로 나오고 있는데 컨텐츠 소프트웨어 업종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 역시도 원가 부담이 없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만 좀 주어진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좀 약해지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순수 신약 개발 관련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임박한 종목들이 어제 좀 특히나도 강했다는 점에서 지금 이런 점을 좀 초에 참고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등을 이끌고 있는 또 재료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학회 모멘텀이 뭐 지금도 있고 그다음에 10월 내내 지금 있을 예정인데 지금 뭐 그중에서도 뭐 면역 치료 학회인 SITC가 지금 11월 10일부터 14일간 예정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좋은 데이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이지만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위탁 생산 관련한 CMO 종목들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그렇게 기대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19 시대에 초래되었던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므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된 이후에 주가가 우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에는 꾸준한 그런 관심을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 제약 바이오 쪽, 그동안 순수 신약 쪽에서는 소외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계속해서 치료제 쪽에서만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도 지금 기조가 변하면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아마 학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오 이민텍이라는 종목인데요. 2014년에 그 제넥신으로부터 이제 분할돼서 설립된 미국 법인인데, 올해 3월 코스닥에 상장한 차세대 면역 항암 치료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네오 이뮨텍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NTI7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지속형 인터루킨7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인터루킨7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IL7으로 좀 불리는데요. T세포와 킬러 T세포 그리고 기억 T세포의 증가를 통해서 항암 기능을 가지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기존의 원래 오리지널 그 인터루킨7은 반감기가 짧고 생산이 어려워서 프랑스 제약사가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다가 도중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 이민텍의 지속형 인터루킨7은 반감기를 최대 5배 개선시켰고요. 생산 수율 역시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 요법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면역 감문 억제제 또는 카티 치료제와 병용 투여가 가능해서 확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고 실제 암 환자의 면역세포가 증폭된 것을 지난 아스코에서 학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지금 네오 이민텍의 파이프라인이 지금 글로벌 제약사, 다수 제약사들과 또 다수의 병용 임상 그런 공동 개발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 지속형 인터루킨 7 관련해서는 북미, 중미, 남미 및 유럽 지역 전용 실시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합계 모멘텀으로는 네오미 이민텍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SITC에서 로시의 티센 트릭과 함께 임상 진행 중인 피부암 일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 네오 이민텍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에 지금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11월 학회 모멘텀에 대해서 내년 기술 수출을 통해 실적 가시성이 확보된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인 14,500원, 그리고 손절은 10% 수준인 9,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네오 이뮨텍입니다.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9,700원 제시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